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향한 발언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북괴 김정은의 아가리 파이터질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3년을 맞이하고 있는 북한이 최악의 경제난과 식량난, 에너지난과 외환난에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북한 내부 혁명 조직 WTR 소식통의 전언 아니겠습니까? 또한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북한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의 당 간부들과 사법 일꾼들, 안전원들, 또 보위원들, 또 당 간부들을 향한 일종의 삽자루 후려치기, 폭치기가 북한 곳곳에서 확대가 되고 있죠.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동안 북중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만큼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범죄는 사실상 먹고 살기 힘드니 훔쳐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계형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 북한 열차 전복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400명 이상 사망, 시신 전담 처리반 투입, 시신 전담반까지 투입.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고위 탈북 인사 3배 급증. 또한 지금 저의 WTR 소식통이 전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현재 김정은의 히스토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가 대처하고 있으니 김정은의 히스테리, 그러니까 정신적 망상증이 해마다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말 평양에서 출발해 함경남도, 검덕, 금골로 향하던 여객열차가 전기 부족으로 고개를 넘지 못해 전복되면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시체 처리 전담반까지 조직했지만 여전히 사고 수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평양에서 출발한 함경남도 금골행 열차는 함경남도 단천역을 지나면 동암역에서부터 기파역 사이 높은 고개를 넘어야 최종 대흥역에 도착합니다. 노후화된 철로와 전력난으로 해당 고개를 넘지 못해 지난달 말 열차가 전복됐는데 이 사고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15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지난달 12월 26일 저녁 평양 금고랭 열차가 단천 일대에서 전복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열차는 25일 오전 평양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양에서 금골까지 정시 운행 시간은 13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천역에서 여해진, 천곡, 답동, 가흥, 광천, 운천역을 지나면 동덕역에서 경사가 시작되는데 동암, 수천, 신평, 리파역까지 철로는 해발 700m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사고가 난 날에는 단천역 주변에 폭설이 내렸다라며 동암역에서 고바위, 급경사가 시작되어 열차 속도가 늦춰지더니 리파역으로 올라가는 철로에서는 기관차, 견인기 전압이 약해 헛바퀴를 돌다가 열차가 전체적으로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라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기관사가 열차 제동을 걸어 수습하려 했지만 낮은 쪽으로 뒤로 밀려 내려가는 열차가 가속도가 붙어 신평역에서 산굽이 돌 때 가운데 열차가 탈선되어 열차 뒷부분 객차들이
산 밑으로 떨어졌다라며 이후 동암역으로 내려가면서 연이어 열차가 탈선돼 골짜기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기관차 바로 뒤에 연결됐던 두 개의 상급 열차는 탈선되지 않고 기관차와 함께 단천역까지 밀려 내려와 정차하면서 상급 열차에 탔던 간부들은 살았고 나머지 7개의 열차에 탔던 주민들은 대부분 사망했다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여객 열차는 보통 60개의 좌석이 있는 기차와 9개에서 11개 연결되어 운행됩니다. 앞에 한 개나 두 개의 기차는 간부들에 제공되는 상급 열차, 뒤에 한 개는 수화물 취급이므로 이번 사고로 전복된 7개의 차량에 탔던 인원은 400명이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평양 금골행 열차는 대웅에서 나오는 왕감자나 검덕에서 나오는 연과 아연 등 금속을 내륙으로 나르는 장사꾼들이 많이 이용해 항상 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함경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이 단천 일대에서 평양 금고랭 열차가 전복된 날 작년 12월 26일은 당 전원회의가 개최되기 전날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소식통은 평양 금고랭 열차가 전복되어 수백 명이 사망한 사건은 철도성을 통해 중앙으로 보고되었다라며 하지만 당국은 해당 사고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열차가 전복된 단천 일대를 비상구역으로 선포하고 주민 여론 통제에 급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 즉각 함경남도 사회안전부와 교도대 인력으로 열차 전복 사고 현장 수습과 시신 처리 전담반까지 조직되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열차가 전복된 단천 일대에서 구출된 중상자들은 단천시 병원에 호송되었으나 항생제를 비롯한 해열제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대부분 사망하고 있다라며 이 소식통은 현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1월 13일 현재까지도 시신 처리 전담반은 열차가 전복된 현장과 병원으로 나뉘어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전담반은 시신의 주머니에 신분증이 있으면 바로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알리지만 신분증도 없고 시커멓게 얼어둔 시신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면 단천 병원 시체실에 쌓아놓는데 이 작업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되기 어렵다라고 북한 소식통은 부연했습니다. 소식통은 평양 금고랭 여객 열차에는 단천, 검덕 광산으로 집단 파견으로 나가던 20대 청년들도 있고 생계로 장사길에 열차에 탔던 여성 주부들이 많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1998년 11월에도 함남 단천 일대 급경사 철로에서 평양 금고랭 여객열차가 정전사고로 전복되면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번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이어 단천 일대에서 열차 전복 사고를 방지하려면 높은 산마다 동굴, 터널을 뚫어 철도를 놓아야 한다라며 그러나 당국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자금을 투자하니 불쌍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열차 사고로 죽고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17년 함경남도 단천에서 탈북민 김철민 씨는 자유아시아 방송에 단천 주변 고가에서 열차 전복 사고뿐만 아니라 해마다 겨울이면 자동차들도 추락해 사망자가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철민 탈북민은 검덕광산, 대웅광산까지 통근 열차도 있고 평양 금고랭 열차도 대흥광산까지 갑니다. 검덕지구 허천에서도 열차 전복사고가 일어나는데 철도가 일제
시기, 일제 시기 건설에 엿가락처럼 씌워져 있습니다. 김철민 씨는 이어 여행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열차에 많이 타기 때문에 열차가 전복되면 좌석 숫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북한의 소식입니까? 자, 통일부 차관, 외교관, 무역 종사자 등 고위층 탈북 늘어 탈북민 한국 주도 통일위해 매우 중요. 문승연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크다라며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위해서는 탈북민들이 중요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문승연 통일부 차관은 이날 KTV 생방송 대한민국 차관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탈북민들이 국내에 잘 정착해 자유를 누리면 북한 주민들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차관은 국내적으로는 기존 국민과 탈북민이 통합되는 과정 자체가 통일 준비의 일환이라며 과거 동독과 서독 사례를 보면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대거 이주하며 통일 과정이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탈북민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그런 차원의 언급이라고 재삼 강조했습니다. 문승연 통일부 차관은 최근 탈북민 추세에 관해 2019년 이전엔 평균 1000명 정도의 탈북민이 사회에 정착했다라며 코로나19 기간 북중 국경이 막히면서 탈북민 수가 급감하다가 작년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난해부터 2022년부터 3배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차관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작년부터 고위층 탈북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해외 군무, 외교관과 무역 개통 종사자 등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중국 쪽 국경이 막히면서 해상을 이용한 탈북 사례가 지난해 두 건이 있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성산 TV 종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연일 북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것들 또 대한민국 우리의 주족 대한민국 쓸어버리겠다 남조선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공화국에 편입시키겠다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연일 한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평양 중앙당 외무성 소식에 밝은 R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왔습니다.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은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현재 김정은이가 러시아로 무기를 좀 보내고 달러를 받는 듯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 정권을 지키는 안전부, 보위원들 식량 배급을 해 주었는데 1년치라고 준 것이 따져보니 6개월에서 7개월치밖에 안 되는 식량을 1년치라며 주었습니다. 이에 지금 북한의 보위원들과 안전원들, 공권력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며 아니 안전원들, 보위원들 좀 잘 먹어야 지킬 것 아니냐라며 6개월에서 7개월치를 주며 장군님 덕분에 김정은 장군님 덕분에 1년치를 주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지금 평양시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 안전원들과 보위원들의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또한 중앙당 지도원들, 즉 북한의 중앙당 지도원들은 최소한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인민군 복무도 의무적으로 2년에서 3년 하고 토대도 좋고 백도 좋고 중앙당 간부가 되려면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중앙당 간부, 신배들, 지도원급이면 30살에서 34살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중앙당 지도원급, 특히나 신혼부부들, 가재 결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애를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이 나 출산을 한 중앙당 지도원급 부부들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중앙당 지도원급 이들에게 6개월 이상 배급을 주지 못해서 현재 중앙당 당 간부들 지도원급 북한의 2030MG라고 하는 애들이 한바탕 김정은 저치 때문에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김정은 저치 3대 들어서더니 김정일 시대에는 고난의 행군대도 중앙당 간부들에게는 흰쌀과 입쌀과 콩기름, 돼지고기도 공급해 주었는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선 지금 중앙당 지도원들 과장급 한 대까지 이 배급을 못 주는 김정은 3대는 이젠 끝장내야 한다라고 중앙당 지도원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여러 상황들에 김정은이가 지금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화살을 남조선 대한민국으로 돌린다라고 평양 외무성 소식에 밝은 R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저런 생지랄은 그야말로 김정은이가 어디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없으니 히스테리가 늘고 있다라며 요즘 북한의 이 중앙당 간부들이 제발 김정은이가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김정은이가 시도 때도 없이 당 간부들을 불러놓고 욕지가리 하고 어떤 때는 먹던 물을 마시던 물 고프채로 컵채로 던지기도 했다라며 중앙당 지금 간부들도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매우 거셌다고 평양의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